요 차는 왜 이렇게 차선에 붙어 있어? 흰색 차. 아이고, 통원 치료를 1년 가까이 하고 있다? 687만 원? 이런 보험사 믿고 맡길 수 있어요? 블박차 가다가요. 블박차 가다가 자, 나 이제 좌회전할 거예요. 좌회전하러. 좌회전하러 1차로 들어갑니다. 1차로로 들어가는데 요 차는 왜 이렇게 차선에 붙어 있어? 흰색 차. 아이고. 저 왜 깜짝이야? 깜짝이야. 아니. 요 차는 다른 차보다 한 거진 한 30cm 가까이 들어와 있네. 이거 왜 이렇게 들어와 있어? 여기 지나가다가 아이고. 깜짝이야. 사이드미러끼리 부딪혔대요. 사이드미러 고치는데 교환하고 하루 렌트비 해서 23만 원인가 드렸대요. 얼마나 다칠, 여러분들 다칠 수 있을까요? 지금 사이드미러끼리 부딪혔어요. 지나가다가. 네, 사이드미러끼리. 어이, 깜짝이야. 상대도 깜짝 놀랐겠죠. 깜짝 놀랄 수는 있는데 이번 사고로 다쳤을 거다, 안 다쳤을 거다. 투표 시작. 소리 큰 거는 사이드미러끼리 붙인 거예요. 놀랄 수는 있죠. 안 다쳤을 거다가 100%입니다. 혹시 저 차 사진이 있나? 사이드미러 꺾여졌나? 사진? 어? 블박차 같지? 이건 블박차네, 이거는. 이거 상대차죠? 이거 상대차야. 이거 저 비 오는 날 찍은 거네, 상대차 이렇게 됐네. 아, 여기 깨졌네, 여기. 그죠? 저 깨진 거죠? 네, 요 정도입니다. 사이드미러 박살났어. 다른 차는, 다른 데는 긁힌 거 없어요. 자, 어떻습니까? 이상한 날의 앨리스의 동화 속으로 빠져보시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11달 전에 가족 중 사촌 누나가 천천히 가다가 그 차선 물고 있는 차랑 부딪혔어요. 사이드미러 접촉사고 있었습니다. 블박차 24km로. 근데 대물처리 해드렸고요. 그 자리에서 아프다고 하시길래 대뉴스 해드렸대요. 아플까요? 놀랬을까요? 안전벨트 매고 있는데 툭 치면은 글쎄요. 그 차에는 어머니와 딸이 타고 있었던 걸로 기억합니다. 렌트카 하루 사이드미러 교체 비해서 23만원 대물 비용이 나갔대요. 대인에 있어서 문제가 있습니다. 아니, 통원 치료를 1년 가까이 하고 있다? 어? 한 달 지나니까 2주마다 진단서를 계속 받고, 추가 진단. 이야, 소송하고 싶습니다. 어떤 소송을 해야 될까요? 상대자 두 명인데요. 어머니 운전자, 20대 중반 여성, 합의 직전까지 주 1회 한방병원에 다녔대요. 한 사람은 합의했고, 한 사람은 합의 안 했어요. 어딜 다쳤다고 그러나요? 뭐 정확한 모르겠지만 타박상 염좌라고 알고 있대요. 병원에 몇 번? 70번 정도 갔대요. 70번. 입원했나요? 입원 안 하고 통원 치료만 했대요. 민사소송 하고 싶어요. 형사고도 고소도 하고 싶어요. 운전자는 합의 종결했대요. 위자료는 15만 원일 거예요. 위자료 및 향후 치료비 뭐 이렇게 해서 250만 원. 처음엔 합의금을 400만 원 요구했었는데,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합의금으로 250만 원. 그다음에 치료비도 있을 거 아니겠어요, 치료비. 치료비 한번 병원에 갈 때마다 얼마 하나요? 한의원은, 한방병원은 좀 비쌀걸요? 일반 물리치료 받고 그러면 한 2, 3만원 하는데, 한방병원 가면 뭐 여러 가지 같이 하니까, 한번 갈 때마다 한 5만원씩 하면 5, 7, 35, 350만원. 그럼 한 700만원 가까이 된다는 얘기인데, 병원 치료 64회 했대요. 예. 누가 아직도 치료 중인가요? 뒷좌석에 있던 그 20대 여성, 딸은 아직까지 합의가 안 돼 있대요. 보험사에서는 아무런 대책이 없나요? 처음엔 채무 부전자 소송을 하자고 했습니다. 하지만 소송은 보험회사는 못하니까 운전자 본인 이름을 해야 돼요 라고 했대요. 근데 그때 건강상 이유로 대답을 못했대요. 왜 보험사는 왜 못하죠? 아, 금감원에서 뭐라고 그러니까. 아, 그거는 금감원에 이러이러해서 소송해야 되겠습니다 라고 승인해주는 기구가 있어요. 근데 소송 승인해주는 그 승인받아서 하면 되는데. 근데 보험사는 그냥 우리는 못하게 하라고. 이야, 차선 밟고 있는 거 스친 거고요. 그럼 실제로 그렇게 돈이 많이 나갔을까요? 687만원? 이게 아마 아까 합의, 한 사람이 687만원 이거 같은데? 그러면 250만원 합의금 빼면 얼마야? 한 400만원 이상 치료비 나갔다는 거죠. 정확한 것은 치료비 얼마, 합의금 얼마 봐야 되겠는데, 여러분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? 이거 어느 보험사야? 이런 보험사 믿고 맡길 수 있어요? 근데 문제는 지금 보험사랑 통화가 금방 됐대요. 금방 됐는데 보험사에서 채무 부전자 소송 도와주겠다 그런대요. 이게 소송 될까요? 하실장.
이미 보험사가 합의해 놓고 채무분쟁 소송도 하면 될까 저게? 이미 보험사에서 다 인정해서 줘놓고 부당이득 받는 청구서 소송 될까요? 그거는 어떨 때냐면은 가불급으로 줬을 때 그래 그 경찰에 신고하고 직접 청구권 행사해서 치료해줘. 그래서 가불금을 줬다 그러면 안 줘도 될거 줬으니까 내놔라 부당이득 받는 청구 소송을 할수 있는데 보험사에서 이거 큰 보험사예요. 큰 보험사가 돈을 갖다 저렇게 620만 원 줘놓고 그리고 또 딸에 대해서도 지금 치료비 계속 나가고 있는 거죠? 야 이거 소송하면 질것 같은데? 허허 왜 보험사가 직접 소송 안 하고 야이 보험사 참 제가 볼땐 이해가 안 돼요. 사이드미러 깨진 깨졌어요. 여기는 이렇게 깨졌어요. 이게 뒤집어지면서 깨졌겠죠. 이건 불박차. 불박차는 여기만. 그런데 이걸로 과연 보험사 돈 많으니까 뭐 그래 뭐 부딪힌 거 맞잖아 백대 빵 맞잖아 저게 백대 빵인지 아닌지 그것도 좀 검토를 해봐야 돼요 왜 이렇게 삐딱하게 나와 있어 그래 백대 빵 하자고요 근데 어유 깜짝이야 이걸로 야 어느 보험사인지 그냥 이름 저는 알아요 손님 떨어지는 소리 우스 소리 들리래 좀 있으면 이제 낙엽 질 겁니다 낙엽이 우수수 떨어질 때 보험사 계약자들 우르르 떨어질 겁니다.